오케이, 그래서 VM 08 확인했습니다. 녹화. 오케이, 7.8에 나셨네요. 그래서 늑대는 wolf 쓰는 방법은 그렇죠. 우어프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런 뜻일 땐 무슨 시일까요? 이런 뜻일 땐 하다 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water 쓰는 방법은 오케이. turn 되네요. water. 오케이. water 오케이. 그래서 이런 뜻일 땐 이런 뜻일 땐 받아시죠. 오케이. 잠깐만요. 자, 순빈아, 너 나한테 뭐줄거 없어? 아, 전에부터 계속 생각했으니까. 깜빡했나요? 주시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 친구는 six 쓰는 방법은 그렇죠. X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오래간만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요? 헤이 즈 그즈 크스 즈그즈 크스야. X가 내는 세 가지 소리는 뭐다? 즈그즈 크스. 여기서는 크스가 됐네요. 식스. 6. 그 다음에 상자는 박스 쓰는 방법은 B O 안녕히 계세요. X. 잘가. 박스. 박스. 무슨 시죠? 이름씨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인데 상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죠. 요요. 요요. 다음. 제로. 제로. 쓰는 방법은 지. 자, 이게 아니고요. 이거죠. zero, e. 그다음 이 리을 어 소리는 어쩔까요? K 스펠링 틀리지 않도록 연습하세요. zero. zero. 그다음 fox 쓰는 방법은 f o x fox. Fox. 오케이. 이런 뜻일 땐 이런 뜻일 땐 하다시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yellow 쓰는 방법은 와우 yellow. 오케이. 여기에 y가 한 짓은 짧은 막대기죠. 얘만 있으면 엘로우죠, 그쵸? 엘로우. 네, 얘 때문에 옐로우 됐네요. 옐로우. 오케이, 그다음 지브라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쓰면 되죠? 오케이, 이렇게 쓰면 되죠? 진짜 맞아? 어디가 틀렸어? 내가 지금 방금 뭐한 거게 너 비디병 걸렸나 나안나 확인해 본 거야. 선생님 언제든지 이렇게 낙습니다. 낙는데 걸리면 딱밤이야. 알겠습니까? 지브라. 지브라. 오케이. 비디병 좀 나아가고 있나요? 오케이. 빨리 나오시고요. 그다음 동물원은 zoo. 수. 오케이. 그다음 요구르트는 요거트인데 쓰는 방법은 YO가 요. 그 다음에 걸 소리 중 어려운데? G U R T.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요구르트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요걸트라고 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영어로는 요걸, 유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유가 짧은 막대기 소리인데요. 유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유, 우, 어 중에 어 된 거예요. 오케이. Yogurt. Yogurt 였고요. 아이고야. 오케이. 그 다음에 젖은 wet 쓰는 방법은 W, E, T. 그쵸. Wet. Wet. 무슨 시죠? 오케이. 어떤 옷? 어떤 옷? 옷. 어떤 옷이라고? 젖은 옷. 이란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말은 얘가 무슨 시란 얘기야? 어떤 시란 말이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